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기사식당 대박집 고등어 구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사식당에 가는 이유, 네, 맛있는 한식, 여러 가지 반찬이 놓여 있고 생선 바삭바삭하게 튀겨져 있고 찌개 하나 딱 나왔을 때 뭔가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느끼고 싶어서 기사식당에 종종 가곤 하는데요. 근데 참 신기했을 거예요. 아니, 식당에 가서 이 고등어 구이 나오는 이 조그만 한 토막이 먹으면 항상 부족해. 왜?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시도를 합니다. 고등어 구이 그냥 이렇게 해동시켜가지고 기름 이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되겠지. 그런데 그 맛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식당에 가면 나오는 고등어 구이처럼 좀 바삭한 거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고등어 이 생선 비린내 때문에 고등어가 참 건강에 좋은 건 알고 있어요. 완전 단백질인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잘 못 먹어요. 저는 이 냄새가 안 맞거든요. 다 해결해 드릴게요. 냄새 없애 드릴게요. 바삭하게 먹게 해 드릴게요. 기사 식당 대박집 가서 먹었던 고등어 구이 그대로 먹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요? 밀가루 또는 튀김가루 그리고 프라이팬만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저처럼 생선 냄새 뭐 이런 거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구워서 먹으면 본인에 또 더 잘 맞으실 겁니다. 그러나 냄새가 좀 심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꼭 해주시면 좋은데요. 모든 생선에는요, 우리 피부처럼 지켜주려고 하는 겉에 막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요 위에 비닐이 하나 씌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옆에서 살짝 보면 빛반사하면서 어떤 뭔가 비닐이 하나가 씌워져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게 기분이 아니라 진짜 막이 있습니다. 자, 막을 제거하는 방법은요, 아무데나 가위질을 한번 넣어주세요. 자, 냉동인 상태에서 하셔도 충분하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가위질을 해서 살짝 상처를 내고 상처를 통해서 잡아당기면은요, 요 고등어 막이 벗겨질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서 다 와 하실 거예요. 제가 또 많이 해본 솜씨라 제가 또 제주도의 아들이잖아요. 비닐을 많이 벗겨봤거든요. 자, 이렇게 고등어의 비닐을 벗겨주시면 비린내가 덜 납니다. 이 생선 냄새는 이 막에서 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쭉 벗겨주시면 냄새가 많이 없어지죠. 막을 끝까지 딱 벗겨주시면 위에 입혀있던 막을 싹 제거를 했습니다. 요렇게요. 우리 고등어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단백질하고 만나면 가장 맛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 탄수화물 중독이잖아요. 자, 단백질과 탄수화물인 밀가루를 섞어줍니다. 어떻게 섞어요? 옷을 입혀줘야죠. 자, 고등어에 밀가루로 옷을 입혀주시는데 처음에 그냥 편하게 발라주세요. 자, 그리고 또 뒤에도 발라주세요. 그냥 톡톡톡 발라주세요. 우리는 집에서 고등어 구이를 해먹을 때 이 밀가루를 바르고 튀길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본 적이 없고 접한 적이 없어서. 근데 이 밀가루나 튀김가루를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은요, 우리가 뭐가 되게요? 바로 기름이 튀겨질 때, 뒤집을 때, 점시에 옮길 때 우리가 생선살이 부드러우면은 다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이 밀가루가 무너지지 않게 한번 싹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튀겨내면 뭐가 돼요? 겉바 속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얇게 바른다고 얇게 발랐는데 이게 부분 부분 두껍게 발라놓으면 거기가 씹히는 맛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톡톡톡톡 반대로 톡톡톡톡톡 얇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팬을 준비해 주시고요, 고등어를 맛있게 굽고 튀기기 위해서 기름을 둘러주세요. 그리고 불은 약불로 천천히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 음식은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정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불 조절도 하나의 정성입니다. 여유를 두고 천천히 튀겨내야 나중에 완성됐을 때 먹음직스럽거든요. 이제 고등어를 넣어주시는데 어디부터 넣어주냐? 바로 요 흰 배 바닥면 먼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밀가루 묻혀진 옷을 바싹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한쪽으로 살짝 밀어서 옷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번 해주세요. 요렇게요. 지금은 그냥 고등어의 하얀 가루 바른 느낌이죠? 이따 완성됐을 때 여러분들 저 먹는 거 보면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나도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저거 딱 한 입만 먹어보고 싶다. 그 비주얼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이렇게 튀겨내면 너무 맛있지 않겠어요?
또 꽁지비 무는 더 난리가 났어요. 아주 아주 맛있게 튀겨지고 있어요. 자, 고등어는요 앞뒤로 4분씩 튀겨주시면 됩니다. 와, 기억나시죠?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정말 맛있게 나오는 고등어 튀김국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고등어 굽고 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얇게 갈라서 겉바 속촉된 고등어 구이튀김이요. 자, 그럼 한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반찬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밀가루로 얇게 하니까요 계속 앞뒤로 굽고 옮기고 하는데도 잘 안 부서지죠. 이렇게 꽉 잡아줍니다. 와사비장에 콕 찍어서 밥에 올려서 이렇게. 어때요? 정말 먹음직스럽죠?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어 구이 같은 거 먹을 때 또 김치 같은 거 필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오징어 초무침입니다. 남들은 절 보면은요 다 고기 먹고 살찐 줄 아는데 사실 다 잘 먹어서 살찐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고등어 막을 벗기지 않고 그냥 해서 먹거든요. 근데 알려드린다고 오늘은 조금 막도 벗기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고등어 맛이 조금 덜하지만 또 이렇게 막 벗기고 먹으니까 이렇게 삼삼한 게 또 괜찮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선 냄새가 심하다고 못 드시지 마시고 건강에 좋은 거 꼭 챙겨 드세요. 근데 이거 두 개 조합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막 벗기는 거는 고등어가 좀 단단할 때 벗기는 게 훨씬 쉽습니다. 냉장일 때 하면은요 벗기다가 고등어가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 꼭 주의하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또 놀러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피룡 난 요리